안녕하세요. 지식저장소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1997년의 이과대학 서열입니다. 본 영상은 1997년 11월 22일 대성학원이 발표하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정시전형 수능 점수 배치표입니다. 먼저 303점으로는 가톨릭대 간호학과, 국민대 건축학과, 단국대 건축공학과 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인하대 간호학과, 숭실대 정보통신전자공학과, 성신여대 의류학과, 세종대 건축공학과, 컴퓨터공학과 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314점으로는 서울시립대 전자전기공학과, 한양대 자연과학과, 중앙대 화학공학과, 건국대 컴퓨터공학과, 환경공학과, 인하대 토목공학과, 숭실대 건축학과, 숙명여대 의류학과 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323점으로는 삼육대학교 약학과, 중앙대 전자전기공학과, 한양대 응용화학공학과, 홍익대 수학교육과, 건국대 건축공학과, 이화여대 가정과학과, 서강대 화학공학과, 원광대 한약학과, 부산대 전자컴퓨터공학과 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333점으로는 건국대 충주, 제주대, 계명대, 경상대에 원광대에 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연세대 생명공학과, 고려대 화학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,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, 부산대, 충남대, 전남대, 숙명여대, 동덕여대에 약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기도 했습니다. 중앙대 컴퓨터공학과, 홍익대 건설도시공학과, 이화여대 건축학과, 전북대 치의계과 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341점으로는 충북대와 을지대 의예과, 중앙대 성균관대, 그리고 이화여대의 약학과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연세대 화학공학과와 생활과학부, 고려대 전파공학과와 토목공학과 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349점으로는 전북대학교의 의예과와 대전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, 대구 한의대학교의 한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부산대의 치의예과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일반학과로는 연세대 기계전자공학과와 고려대 건축공학과, 한양대 건축공학과 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354점으로는 부산대, 전남대, 경북대 등 국립대의 의예과와 동의대학교와 원광대학교의 한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. 서울대 조경학과와 생물교육과, 고려대 건축공학과,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357점으로는 중앙대학교, 한양대학교, 이화여자대학교, 경희대학교,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현재는 가천대인 경원대의 한의예과와 포항공대의 전자계산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. 360점으로는 경희대의 치의예과와 아주대와 울산대의 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서울대 제약학과와 조선해양공학과, 연세대 건축공학과, 포항공대 생명과학공학과, 363점으로는 연세대의 치의예과와 가톨릭대 고려대의 의예과, 서울대의 재료공학과와 약학과, 포항공대의 전자전기공학과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367점으로는 서울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와 기계환경공학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369점으로는 서울대의 치의예과와 연세대학교의 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371점으로는 서울대의 산업공학과,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, 성균관대 의예과, 경희대 한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378점으로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382점으로는 서울대의 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. 이번 영상은 1997년 대학 배치표였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